몰랐네. 너무 감동이에요. 요 근래 못 가가지고 저게 또 된지 잘 몰랐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는 펜슬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네. 펜슬만 가려져 있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반성합니다. 네?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저거 왜 또 공사해가지고 차 막히게 했냐. 혼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정말 깊이 반성합니다. 아. 벌써 감동이 막 몰려오네요.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 몰랐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도로를 막고 불편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다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 파고 또 네. 보도블록 다시 까는 줄 알고 아우 저 세금 낭비한다고 제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근데 쌤 아까 전에 쌤이 뭐 월대라고 하셨는데 네네. 도대체 월대가 뭔가요? 월대 문자 그대로 보면 달을 바라보던 대. 원래는 월견대라고 했던 건데 견자 빼고 이제 월대라고 하는 건데요. 에, 어떤 권위 있는 건물을 더 웅장하게 보이고 격식 있게 보이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기초 같은 네. 그런 단을 월대라고 합니다. 아. 기둥 같은 대가 아니라 네. 이게 달을 네. 보는 받친 대라는 그죠? 네. 일종의 스테이지? 무대? 아. 무대할 때 대자라고. 아, 무대의 대자를 오히려. 이름만 네. 들었을 때는 약간 첨성대처럼 아, 기둥 같은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베이징에 자금성을 한번 보러 갔을 네. 때 그 네. 입구에 약간 이렇게 다리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저런 무대 같은 게 형 나오고 맞네. 저게 헐, 뭐예요? 이거 봐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야. 샘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배가 있더라고. 아, 옆에 보면 근정전은 이제 한 계단이 두세 개 이렇게 보이는데 오른쪽 자금성의 중심 건물 이제 태화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근정전보다 더 계단 많아 보이죠? 네. 예, 이렇게 단을 높이 할수록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주로 이제 궁궐의 가장 중요한 건물에 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높이를 예. 올리는 거구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복원한 광화문 월대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우 그래. 사실 지금 우리가 그림에 봤던 월대가 실제로 언제부터 존재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네. 특히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는 태조 때 만들어진 이후에 1592년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양의 모든 궁궐들이 다 불타거든요. 네. 그때 경복궁도 전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이후에 270여 년간 경복궁은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고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월대를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관련 사진도 있고 해서 지금 보는 월대는 고종대에는 만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흥선대원군이 막 이렇게 돈도 막 뿌려가면서 네. 궁전 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고종 때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 전까지는 거의 폐허였어요? 네네. 아, 형 몇 년 됐어라며 지금 저 얘기하는 것마다 탁탁 지금 자료 하나 나오는데. 네네. 오늘 어떻게 제가 저쪽 앞으로 가서 같이 옆으로 사실래요? 네. 네. 아니 여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죠. 여기로 들어가시죠. 예, 홍선대원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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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는 말이었나요? 네, 대원군이 이제 고종의 아버지죠. 네. 그래서 고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정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다. 이런 의미의 가장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조선 건국의 기틀이었던 태조 때, 태종 때 이 당시의 모습의 경복궁으로 다시 부활을 네. 시키자라는 의도에서 조선 초기의 경복궁보다 훨씬 크게 네. 만들었어요. 네. 경복궁 영건 일기라고 하는 책이 네. 최근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무려 41개월이 걸렸고요. 아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겠죠. 그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월대는 그러면 중국의 자금성에도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궁궐의 정문에다가 월대를 만든 건 우리나라의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밖에다가 월대를 지어놨습니까? 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수지 씨. 네네. 네, 백성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어? 눈높이를 맞추는데 더 높은 곳이 높은 있나요? 곳에? 월대 올라가서? 네네네. 도어 스태핑을 위해서. 네. 아~ 누군가가 뭘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근데 교장 선생님 조회하는 곳. 네, 네. 전달하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예 비슷한 그런 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국왕의 어떤 행차를 더 위엄 있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일종의 뭐 레드카펫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그 예 대를 이렇게 딱 지나면서 가면 백성들이 볼 때 와 엄청 멋있고 우러러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수지 씨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과 임금이 만나는 어떤 저것도 다리처럼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월대의 기능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조금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발굴 조사에서도 조선 전기의 월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다만 광화문이라고 하는 경복궁의 정문의 앞 공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앞에는 무과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어요. 말 타고 뭐 시험 보이는 그리고 뭐 최신식 무기를 개발했다. 그럼 거기서 화포 시험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다 자유롭게 나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곳이 이제 광화문 앞인데 어떻게 보면 궁궐은 문을 닫아버리면 완전히 백성과 왕이 단절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곳이 돼버리죠. 실제로 이번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에서 고종대 월대 밑에 조선 전기에 행사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와. 자 혹시 저 보이시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금정전 앞에 마당에 돌이 이렇게 깔려 있고 거기에 박혀 있는 새로 만든 고리 같은 것인데. 고리? 예, 저 저거 진짜 텐트 칠 때, 캠핑 갔을 때, 행사할 때 뭘 이렇게 박아 놓는 거잖아요. 땡겨가지고 줄 땡겨서 세우고 이런. 맞습니다. 바로 예전에도 이 궁궐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하면 햇볕을 가리기 위한 그런 천막들을 쳤거든요. 오, 진짜네. 해를 가리기 위한 천막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해를 가리기 위한 천막을 치는 고리가 있었는데 저게 광화문 앞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했던 그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야, 그 천막이 이게 너무 예전부터 저기 있었을 텐데 저 밑에. 네. 여태껏 발굴도 못하고 몰랐던지. 그렇지, 있겠지. 갑자기 왜 써 쌤 계실 때 이거를 거기 뭐가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왜 땅 파기 시작했는지 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월대 복원이 순서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경복궁을 발굴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1990년부터 해서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2008년에 월대도 그때 일부 발굴해서 찾았던 시설이고 그걸 이어서 이번에 발굴한 건데 아직도 그럼 발굴을 복원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군요. 네네. 실제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는 2045년까지 앞으로도 20년 넘게 계속 좀 복원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광화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1990년에 발굴을 할 때 제가 첫 해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라고 하시면 발굴을 직접 그럼 땅을 파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알바를 한 거죠. 폼나는 일은 못하고 삽질부터 했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삽질 무지하게 했고요.
고고학자가 뭐 대단한 줄 알았지 계속 땅만 파는 잘 파야 돼요. 기술이 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90년대. 네. 그리고 그때 2007년 8년 네. 발굴할 때는 제가 그 발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알바생이 20년 뒤에는 발굴 책임자가 됐던 사연이 바로 이 경복궁과 광화문에 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야, 이 쌤 자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뭔가 선물같이 나타난 그런 문화재들이 또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도자기라든가 뭐 제 발로 굴러온 돌들이 돌이요? 있었습니다. 우와. 저 사진 보면 우와. 난간에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막 네. 기둥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계단 끝에는 저기 보면은 무섭게 생긴 오. 그 짐승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원 시작할 때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샘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뭔가 비슷하게는 만들겠지만 정확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기적같이 저 돌들이 나타났어요. 와. 예, 최근에. 우와. 저희들도 이 존재를 몰랐는데 네. 이 돌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 예, 이곳이 바로 지금 태조 임금이 묻혀있기도 한 구리의 동굴릉이라고 하는 이 광화문 얼대의 난간석이 남아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걸로 공격한 거예요, 저까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계단에 있었던 짐승 서수상. 같이 생긴 서수상. 그 서수상. 정말 이 눈썰미 있는 한 시민이 제보를 하게 됩니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서수상은 그동안 삼성그룹이 개관한 호암미술관 정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의 제보가 단초가 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저 서수상을 발굴조사에서 찾은 서수상 계단 있는 곳에 맞춰봤더니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디 해외로 반출 안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기적 같은 거.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면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광화문 올 때는 완전히 복원이 되어서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하. 꼭 가서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요. 이제 날씨 좋고 나들이 하기 좋은데 꼭 그래, 그래. 한번 광화문 광장 가야 되겠네. 월대 보러. 새로 와. 근데요, 쌤. 월대를 되게 엄청 노력하셔서 복원을 해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쩌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 다, 맞아. 왜 다 딴 데가 있고 왜 그랬어요? 맞습니다. 광화문 앞은 경복궁의 정문이면서 조선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월대가 왜 폐철됐는지 딱 100년 전에 이 뒤쪽에 아주 중요한 저게 뭐예요? 저것도 캐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게 홀! 저기구나. 아, 엄청나네. 바퀴. 지금 일제가 깔았던 전차의 선로입니다. 어머, 저게 저렇게 선명하게? 네. 아하. 아~ 처음 알았네. 그 밑에 또 그것도 와. 역사가 진짜 다 땅에 있군요. 이게 차례차례 다 그냥. 굉장히 묘한 감정이. 눈물 났겠어요. 네, 월대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네. 그 위에 저런 일제 전차 선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네네. 그 이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고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차라는 것은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곳은 사실 경복궁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선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앞으로 전차를 깔았는가라고 하면 이 뒤쪽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한 운송의 수단으로 처음 깔게 됩니다.
혹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정답.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형은 지금은 혹시... 없어졌죠. 네. 조선총독부 건물. 네. 형이 언제적 사람이? 아, 맞습니다. 저 있었어요. 예.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 저 앞에 있던 건물. 아~ 네. 네. 보시면 이제 총독부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언짢은 그런 곳에 사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총독부 건물 뒤에는 경복궁의 정전이자 법전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정문인 광화문이 있는 것인데 바로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총독부 건물이죠. 일제가 이렇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말이 필요 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그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고종대 중건한 경복궁에 무려 90% 정도가 훼손이 돼버립니다. 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건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춰버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가 그 전각들은 돈 있는 재력가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건물도 팔고 그중에 일부는 일본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모시는 곳, 어진을 모시는 곳을 선원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선원전은 뜯어가서 방문사 창고로 사용하고 그 정문은 경희궁의 궁궐 정문을 뜯어다가 신사 정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냥 조선 총독부만 앞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아주 그냥 정밀 타격하듯이 전부 다 훼손을 시켜버렸네요. 네네, 그렇죠. 그 다른 건물들처럼 사실 광화문도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광화문을 헐려고 하는 그 시점쯤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광화문을 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을 아주 사랑했던 그러한 일본의 민예학자 야나기 문에요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야나기 문에요시가 발표했던 그러한 글들이 좀 있어요. 예, 그 글들을 좀 저희가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유민상 씨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 이거 1922년에 사라져가는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 오. 제목이. 자, 한번 제가 의미심장합니다. 네, 느낌 살려서. 예. 아, 광화문이여. 너의 운명이 경각에 쫓기고 있다. 그대를 낳은 민족은 지금 암흑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그대를 사랑한다. 용서해다오. 나는 죄 짓는 자 전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광화문마저 정말 헐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이러한 글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반론에 부딪히면서 일제는 어쩔 수 없이 광화문은 철거를 하지 못하고 1926년 총독부가 완공이 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지금 경복궁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옮기게 된 그러한 사연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광화문 혹시 옮겨진 게 보일까요? 총독부 오른쪽에? 뒤쪽에 오른쪽에 광화문처럼 보이는 문 하나 보이세요? 조대광화문.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지는데 1929년에 조선에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근대화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장이죠. 이때 이 박람회장의 정문으로 광화문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인 그러한 상징성, 그곳의 정문인 광화문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광화문이 41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경복궁의 옛 모습, 제 모습을 되살리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의 재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치사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광화문이 오늘부터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경복궁 광화문을 허물고 원형 그대로 복원되며 광화문이 그 위용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이 아까 여러 대통령들 나오면서 네. 광화문이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한 축으로 네.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1960년대 이 광화문은 어떻게 복원했을까? 그럼 빨리 지어라. 완성 축축축 해라. 왠지 그냥 콘크리트로 지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 들고요. 당시니까. 싸게 싸게 해야 된다. 싸게 싸게. 지금 그 하신 답 중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복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콘크리트요? 자, 아까 슈카 얘기하셨나요? 자, 우리가 콘크리트로 복원했다 그러면 통상 어디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밑에 부분이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6.25 때 폭탄 맞았을 때 보면 밑에 돌은 있죠. 온전히 남아 있었죠. 위에? 네. 위에 목조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실제로 68년에 광화문을 옮겨서 이전 복원할 때는 밑에 돌은 원래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위에 원래는 목조 나무로 만들어야 될 부분을 사실은 콘크리트로 뭘로 만들었어? 만들고 거기에 페인트 칠을 했던 겁니다.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몰랐죠. 왜냐하면 그 앞을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저 위에 부분이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관여했던 그 공무원들 정도만 아는 그러한 사실이었어요. 70년 만에 시방 우리 다시 지어가지고 이제 처음 구경합니다. 근데 얘들은 제주 시방 못지않게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문화청은 당연히 목조 건물이니까 나무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콘크리트로 복원을 하도록 지시를 했을까? 정답. 네. 전쟁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훼손이 당했으니까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 봐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일단 속도가 빨리빨리 완공해라. 그 당시에 무조건 빨리빨리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전시행정 뭐 이렇게 업적을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나무보다는 콘크리트라는 게 훨씬 빠르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후에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겪으면서 온 국토가 거의 사실 폐허화되다시피 해서 저 당시에 쓸 큰 나무들도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와, 설령 예, 설령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재료로 복원하라.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싸워서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서 지키고 건설을 해서 위대한 조국을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로 세워진 광화문에서 나무라고는 한 토막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한글 현판 광화문. 이런 이제 콘크리트 광화문이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화청에서는
이 광화문은 반드시 헐고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복원한 건데, 그러한 건축적인 디테일의 아쉬움보다 이 광화문을 반드시 새로 복원해야 하는 보다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옮겨온 광화문은 고종 때 만들었던 광화문의 위치와 달랐다라는 거죠. 어? 왜요? 굳이? 원래 광화문이 이 경복궁의 정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화문의 위치는 모든 경복궁의 건물하고 이렇게 축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68년에 옮겨진 광화문은 이 축하고 좀 다르게 약간 틀어져 있었던 거죠. 저 축은 왜 그럼 저렇게 틀어진 것이냐? 조선 총독부 건물이 68년도엔 존재하고 있었죠? 네. 그 총독부 건물하고 나란하게 옮겨진 겁니다. 그럼 총독부 건물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약간? 그렇죠. 총독부 건물은 우리 경복궁 건물과 다르게 약간 삐딱하게 지어진 거고 그 앞에 총독부 건물하고 나란하게 광화문을 복원을 하면서 광화문의 축이 틀어졌던 거죠. 근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왜 삐딱하게 지을 때 했느냐? 예, 굳이 뒤에 네모난 궁이 있는데 일부러 삐뚤게 지은 건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일제강점기에 그 상징적인 어떤 통치 행위의 상징은 조선 총독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말살했던 상징은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조선 신사인데 바로 남산에 있어요. 그 남산에 그 축을 했구나. 예, 남산에 조선 신궁하고 조선 총독부는 방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조선 총독부 쪽에서 봤을 때 조선의 신궁이 바라보이는 그 위치가 지금의 총독부 축이었어요.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이 원래 위치가 어디였고 이런 걸 알았는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위정자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들이 광화문에 이렇게 다 손을 댄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렇게 함께한다, 광화문이 쭉.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이 일대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광화문도 1968년에 총독부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때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동상이 하나 세워지죠. 그게 바로 어느 분의 동상이죠? 저희 할아버님이시죠. 아, 그러세요? 예, 덕수이 씨의 자랑. 네네,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할아버지는 너무하잖아요. 할아버지 올라가야지. 파는 다른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의 조상 되시는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그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지게 되는데. 예, 이때 대박이네요. 광화문하고 같은 연도입니다. 1968년. 그러면 왜 하필 이순신 장군이었을까요? 그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고 저기 임진왜란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모든 정답을 진짜? 지금 다 지금 맞추고 근데 왜 계세요? 그러냐면 이미 저거 아까 보시면 이거 내릴 때 볼을 벗길 때 뒤쪽 두 번째가 형이에요. 계셨고 연예인 대표로 그때 내리셨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예, 예. 왼쪽 두 번째 차. 저게 석천형 차인가 그래요. 역사 저거. 예. 근데 이게 저게 너무 생각이 난다. 아니 리얼이다. 저때 계셨어요? 아니 아니요. 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런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은 약간 도로나 이게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이순신 장군 보이고 저 뒤에 총독부 건물 보이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 자리에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이제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965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겨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은 광복 이후에 최초로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는
협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때는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식민 통치에 대한 일본의 어떤 반성과 사죄가 뒤따르는 그러한 협정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러한 사과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 협력을 우선으로 하고 이 한국 경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관이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전에 식민 지배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서 양국 간에 마무리를 하자. 내일의 100원보다 오늘의 1원이 더욱 이 나라 경제의 기묘함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며 자립경제를 이루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그렇지. 돈 필요 없다. 예. 돈 필요 없다. 말도 안 된다. 사과해라. 반성해라. 이러한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들끓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썼던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자부심, 이전부터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기를 되살려줬던 위인들이라 그럴까요? 독립투사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을 동상을 건립하는 그러한 기획을 하게 됩니다.